안녕하세요. 봄온 214기 유승현입니다. 저는 원래 연기를 전공했었는데요. 연기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인물로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나 유승현으로서 살아간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 유승현으로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나운서 리포터를 꿈꾸게 됐습니다. 네, 아나운서와 리포터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예전에 아는 지인이 봄온에 다닌다고 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봄온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을 했더니 정말 적극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상담을 왔습니다. 상담을 왔더니 봄온과 함께하면 많은 것을 이끌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봄온을 선택했고 또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는 우선 언제 와도 연습할 공간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또 작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추천 제도가 봄온에 있거든요. 또 봄온 교수님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봄온 교수님들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발성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또 아나운서로서 가져야 할 태도도 갖추게 됐습니다. 저만의 좋은 기운으로 뉴스, 예능, 교양, 라디오 DJ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잘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다.